샹벌뮤지네 프렘크루 레자무르입니다. 북위에는 이제 0.56 헥타의 레자무르즈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포도밭의 가장 오래된 구획은 1964년에 식재되었고요. 대부분의 포도밭이 1974년에 식재되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본마예요. 본마 같은 경우에는 보교회가 2.7 헥타르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제 포도밭은 본마의 남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산화된 철분과 석회석 돌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는 1945년에 심어졌고요.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포도나무를 식재했고 고도는 265m에서 300m라고 합니다. 이제 프랑수아즈 미에는 뮤지니가 본마르보다 더 강한 탄인과 에시디티를 지니고 있고 조금 더 거칠고 풍부한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레생드니하고 이어지는 클로따르하고도 유사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고 샹베르 등처럼 굉장히 직선적인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방문했던 게 2016년이에요. 그때 2016년 방문해서 미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죠. 한 세 번 정도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뭐 이 와인 역시 이제 100% 디스템으로 만들어지고요. 뉴요크의 비율은 역시 30%를 넘기지 않고 정제나 여과 없이 병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도밭들에 비해서 펀칭 다운을 좀 많이 해서 와인이 지닌 컬러나 이제 플래버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테스팅한 본마르 중에서는 이제 85, 90, 93 빈티지가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인의 평균 가격은 약 1,500불 대고 빈티지에 따라 3,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뮤지니입니다. 뮤지니는 이제 과거의 불어로 윈망 드 페르 덩장갸 드벨루. 아, 이거 불어 너무 열심히 하세요. 뭐야? 다시 윈망 드 페르 덩장갸 드벨루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an iron piece in a velvet glove라고 해서 이제 그 강철 주먹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실키하고 부드럽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파워가 장난 아니라는 그런 뜻인데요. 뮤지니는 이제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수도 잘 되고 붉은색 점토와 더불어서 이제 백악질과 석회실이 풍부한 토양 아래서 이제 포도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덕분에 이제 파워풀하면서도 우아한 캐릭터를 지닌 와인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규에는 르프티 뮤지니 파스를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그 보규의 뮤지니 레이블을 보면 꾸베 비유비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비유비뉴로 나오려면 최소한 25년 이상 된 포도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역시 양조 과정에서는 수확한 포도를 100% 디스템으로 만들고 야생 효모를 통해 이제 큰 오크통에서 라지바트에서 발효를 시킨 뒤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고 정제나 여과 없이 병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뮤지니 같은 경우에는 보기의 뮤지니는 뮤지니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강력한 농축미와 파워를 지닌 와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테스팅한 뮤지니 중에서는 62, 90, 93, 99, 02, 05, 09, 2010, 2015 빈티지가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중에서도 딱 세 개만 꼽는다면 93, 99, 05 빈티지가 역대 최고 빈티지를 역대 최고 빈티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인의 평균 가격은 약 한 1,100불 되고 빈티지에 따라서는 4,000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거 국거지. 내가 레자무르 딱 한 병 있고 이거 딱 두 병 있는데 2005년 뮤지니가 이까지 숙성이 되진 않아. 그 와인 정말 진해서 이거는 딱 봐도 제가 잘 마시면 되죠. 이거 93이네. 일단 사진 찍어야겠다. 사실 제가 93을 이거를 구입한 지가 한 6년 됐는데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인을 정말 좋아하는 게 사실 90 빈티지가 이 작가님 굉장히 좋은 빈티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90 빈티지하고 93 빈티지를 같이 블라인드로 한번 테스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빈티지인지는
저기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9093인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너는 좋냐. 그래서 먹는데 93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상태가 이상한 거 아니냐. 90만 마셔보니까 90도 좋아요 엄청. 근데 이제 93이 그 정도로 좋은 거지. 그래서 보규에는 보이면 사야 되는 빈티지가 93 아니면 05. 아 진짜 좋다. 다음에 05를 마시는 걸로 저희가 이 작가님 좀 사주시죠. 이렇게 보규의 뮤즈는 한 30년 돼야 제대로 맛이 들어요. 그 예전에 그 저한테 이제 인스타 뚝지로 많이 이야기했던 그 왜 그 샹베르땡 소개하면서 왜 듀가피나 클라우드 듀가를 소개를 안 했냐는데, 아니 좋은 집이기는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면 거기는 빌라지가 25년 이상 숙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빌라지가 뭐 예전에도 3,400불, 400불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 취향도 아니고 그 돈이면 사실 많이 뭐 소개할 만들이 많아서 소개를 안 했는데, 뭐 듀가피나 듀가도 좋은 와인이긴 맞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필요한 와인이고, 사실 이거는 그랑크루가 30년도 익으면 지금 이거는 플레버도 너무 좋고 탄닌도 녹아들었지만은 그때 뒤에서 받쳐주는 파워나 구조감은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아주 좋아하는데, 아마 저기 클라르 듀가나 거기 거 샹베르땡 따면 지금 못 마실걸요 아직 이 빈티지는. 매우 훌륭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이제 뮤지니 블랑입니다. 보규에는 이제 뮤지니 남쪽 푸티 뮤지니 파셀에 0.6헥타의 포도밭에서 뮤지니 블랑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 그랑크루 등급이 제정될 당시에 코티뉴에서는 유일하게 뮤지니만이 그랑크루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 있는 AOC로 이제 지정이 됐죠. 뭐 일설에 의하면 꼼트 조지 보규의 딸인 이제 샤르도네를 좋아해서 뮤지니의 샤르도네를 심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등급을 제정할 당시가 1936년인데 이때 그녀의 나이를 고려하면 좀 사실 거의 사실 무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참고로 부르고뉴에서 그랑크루 포도밭 중에서 꼬르똥과 뮤지니만이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모두 재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보규에는 이곳에서 뮤지니 블랑을 1993년까지 생산을 해요. 근데 이제 1995년부터는 등급을 낮추어서 부르고뉴 블랑으로 출시를 합니다. 94년은 생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포도나무에 연식을 늘려가면서 2015년부터는 다시 이제 뮤지니 블랑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때 등급을 낮추어서 이제 부르고뉴 블랑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1986년과 87년, 그다음에 91년에 이제 0.4헥타의 포도를 리플랜팅 하였고요. 그다음에 97년에 남아있는 0.2헥타의 포도밭을 이제 리플랜팅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와인메이커였던 프랑스와 밀러는 이제 포도밭의 수령이 어린 뮤지니는 테루아를 완전하게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때 이제 등급을 내려서 이제 부르고뉴 블랑으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재미난 것은 이 부르고뉴 블랑이 그 뮤지니 블랑이 생기게 된 게 샹부엘 뮤지니에서 화이트 와인 품종에 대한 AOC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 와인이 그 탄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때 이제 보규의 이 부르고뉴 블랑은 꼬드드 니오와 본을 다 포함해서 레지오널급 와인 중에서는 가장 고가에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른 와인이 더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작가님 아시나요? 갑자기? 레지오날급 중에 가장 고가의 와인. 하나는 알리고떼로 만들었고 하나는 샤르노네로 만든다. 라쇼, 우리 라쇼요. 아, 라쇼 아닙니다. 루루아? 자, 루루아가 만든 게 맞는 게, 자, 알리고떼 품종이 사실은 제일 비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도멘 로브네 부르고뉴 알리고떼가 가장 고가의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멘 비조의 부르고뉴 오코트드 니 블랑입니다. 도멘 로브네 부르고뉴 알리고떼는 평균 가격이 한 5,400불대 정도 돼요. 알리고떼가 5,400불이면 웬만한 몽하시를 몇 병을 사. 그리고 이제 비조의 부르고뉴 오코트드 니 블랑 같은 경우에도 평균 가격이 한 2,400불 정도 돼요. 자, 다시 뮤지니로 넘어가서 제가 테스팅한 이제 뮤지니 블랑 중에서도 8590 빈티지가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뭐 뉴욕에 있을 때도 사실 뭐 그때 93 빈티지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뭐 그때 당시에도 1000불 초반 이랬거든요. 그럼 그때면 그 돈이면 차라리 모가시를 사 먹지 이걸 사 먹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모가시는 더 올라갔고 이건 아직도 뭐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 8590 도저였지만 최근 출시된 2019하고 2017도 아주 뛰어난 퀄리티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뮤지니 블랑의 평균 가격은 약 1500불대고요. 빈티지에 따라서는 3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스팅한 부르고뉴 블랑 중에서는 뭐 2002, 2005, 2007, 2009, 2010, 2014 빈티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4 짱입니다. 왜냐면 2015부터 뮤지니 블랑이 됐고 화이트 부르고뉴 화이트 빈티지 중에 2014가 15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2014가 정말 이 와인의 연간 생산량은 1200병 정도 되고요. 평균 가격이 약 한 700불 정도 되고 빈티지에 따라서는 한 1300불을 넘기기도 합니다. 저는 뭐 여러 번 한번 맞습니다. 이 작가님 혹시 테스팅 한 적 있으세요? 블랑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아, 뮤지니 블랑? 언젠가 해주시겠죠. 이번에 저기 저하고 출장 가면 이 작가가 한 병 사주세요. 아, 이거 월급을 좀 더 받아야겠는데. 아우, 그 본의 화이트 와인하고 또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바디감보다는 그 팔레트보다는 노즈가 훨씬 더 매력적인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만나면 진짜 뭐 한 4, 5년 정도 된 이 부르고뉴 블랑을 만나보면 폭발적인 향기가 아주 좋았어요. 어쨌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노만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복유에는 구사입니다.